일상적 대화의 98%는 악의 없는 거짓말이다. 사람은 하루 평균 200번 시간을 약 8분의 한 번꼴로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몇 시죠? 에너클라우! 아 이거 되게 오랜만에 한다. 오늘 뭐 마피아 뭐 강의한다고 맞아요. 들었는데? 뭐예요? 아니 마피아 진짜 못해요 근데. 다음 사람 와 근데 진짜 향기 너무 좋다. 대형 마피아죠? 응? 대형 마피아죠? 마피아죠? 오라고 이번 거. 뭐가? 왜? 저는 봤어요. 저는 봐, 알아요. 누가 죽었어? 나머지 한 명 누구야? 제이크가 죽었는데 니 팀 범인이야. 맞아요. 저는 맞는데. 맞아요. 저는 맞는데. 너 뭐야 그건 아니라고 해야지. 네 투표 결과 마피아를 가장 잘할 것 같은 멤버는? 뭐야? 어 투표요? 아 마피아를 가장 잘할 것 같은 멤버는? 뭐 왜 이렇게 많아요? 니키 이유 평소에도 마피아 같을 때가 있어서 티가 안 날 듯. 이거 뭐예요? 그거 뭐예요? 무슨 이유야? 근데 얼굴에는 스티커를 다 누가 붙였죠? 제이요. 성훈이 성훈이 입이 니가 뭐예요? 이야 날아가지고 오 마이 갓 이게 뭐예요? 이게 저거 좀 내셨는데. 사실 저희 일곱 명이 다 못해요 마피아 네, 게임을 못해. 사실입니다. 네, 네 못해. 아, 좀 못하긴 해. 어? 선생님. 오, 실제로 계신 거예요?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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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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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잘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기 폴리그래프 검사 학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윤성이라고 합니다. 와. 제가 왜 진짜 진짜 10년짜리 데리고 와. 대검찰청에서 일을 했습니다. 와. 와. 아, 무서워. 오, 무서워. 약간... 무서운데요. 지금 여기서 몇 명 죄지었던 사람도 지금 식은땀 흘리고 있다. 와 대박인데. 뭐 과거에는 거짓말 탐지가 굉장히 컸지만은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굉장히 작아졌어요 이게는. 이게 이제 그 장비고 자율신경계 반응을 측정할 수 있는 몇 가지 센서 네 가지 센서 부착을 해놨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가슴 호흡하고 복부 호흡하고 혈압하고 맥박 변화. 땀도 보면은 덥지 않을 때도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 반응이 가장 민감한 데가 이제 손바닥 쪽인데 그 반응까지 해서 총 네 가지를 몸에서 좀 부착을 하고 검사할 겁니다. 우와, 와 신기해. 지금부터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여 판단할 수 있게 하죠. 근데 이걸 속일 수 있나? 이게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신체 변화를 어떻게 컨트롤하지? 이거 약간 최면 걸릴 것 같지 않아, 유의장? 어? 나도 최면 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놓으시고 이쪽 멀릴게요. 이 위치를 조금 바꿀게요. 그래서 저희 질문 뭐 할까요, 저희? 질문 뭐 할지? 그럼 일단 1번은 가벼운 걸로 시작할까? 본명이 심재윤이 아닙니까? 가벼운 걸로. 너무 가볍게. 본인이 잘생겼다 생각하십니까? 가장 뭔가 대답하기 부끄러운 질문 아닌가, 이런 게? 본인과 니키 중에서 누가 죽을 잘 안다 생각하십니까? 오케이, 그럼 가벼운 걸로 갑시다. 저 너무 벌써부터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요? 심장이 쿵쿵. 당신은 누굽니까? 뭐야 이거. 아, yes or no 밖에 안 돼요. 당신 누굽니까? Yes. 아, 샤워하면서 프리스타일 댄스를 쳐본 적 있습니까? 오케이. 그거 어때요? 내가 살짝 잘해요. 나쁘지 않은 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희승이 형 갑시다. 어, 제가 갈까요? Let's go. 아, 이거 희승이 형이 하는 질문이어서 더 좋다. 자, 둘 다 알아봤잖아. 끼익! 자, 둘 다 알아봤잖아. 끼익! 갑작스러운 게 뭔가... 형사처럼, 형사처럼. 안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취조 들어가. 쉽게 가자, 쉽게. 저는 결백... 경백... 경백? 결백해요. 응? 경백? 창백해요, 얼굴이. 창백해요.
네, 희민이 얼굴 보여. 너무 웃겨. 희민이 너무 웃겨요. 감아야 될 거예요. 야, 오늘 시간 없어. 쉽게 가자. 이제 시작할까요? 네. 검사 시작합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검사 중 내가 묻는 각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겠습니까? 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이크, 본인이 잘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아, 나는 스스로 그렇게 오케이.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이크 본인이 니키보다 축구를 더 잘합니까? 네. 뭔가 확신이 있어서. 아니요. 오, 헐. 정확한데?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신중하게 답변하세요. 이거 안 나오네. 연기하는 거야, 뭐. 솔직히 말해서 야식 먹을 때 자기만 라면 끓여서 짜증난다. 아니요. 거짓말 나와줘. 오, 진짜? 역시. 어, 진짜 정확한가? 이야. 어이. 멋있는데? 아, 내 범죄자면 진짜 무섭겠다. 오케이. 희승이 형 질문 갑니다. 에이. 잠깐만. 이거 긴장된다. 저기 앉은 긴장하나 봐. 뭐라고? 뭐냐? 중간에 잠을 안 와서. 아, 오케이. 오늘 그것만 잘 다녔어. 아, 이거 재밌는데요? 어, 이거 괜찮은 거 같아. 재밌다, 이거. 그럼 뭐 할지? 왜 다들 한결같이 저걸 하는 거지? 좀비 아니에요, 그? 실험 나라 좀비. 모델한테 계셔야 돼요. 아, 잠깐만. 좀비! 첫 번째입니다. 평소에 잠이 안 와서 안 자는 게 아니라 게임을 하려고 안 자는 것이다. 아닙니다. 이거 마지막이었을 것 같아. 딱 들켰다. 딱 들렸어. 잠이 안 오긴 무슨. 아, 이건 오케이. 일단 원킬. 이제 진정하시고요. 다시 진정하시고. 아, 이거 너무 긴장했어. 첫 번째. 그러니까요. 다음입니다. 동생들이랑 게임을 할 때 진짜 답답할 때가 많다. 네. 솔직하면 될까? 오, 진실. 오예요. 근데 솔직하면 되겠다. 마지막입니다. 솔직히 마지막 질문이라서 엄청 무서웠다. 아니요. 오. 오. 에이, see you next day. 에이, let's go. 에이. 아, 눈 감고 할게요, 지금. 나 제일 좋은 거 하나 있어. 나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 있어. 좋다, 좋다. 되게 신기할 것 같아. 그럼 이거는 선우 형이 질문합시다. 선우가 야, 너 딱 걸렸어. 선우가 다 X되는 거 아니야? 뭐. 야, 너 나와. 나왔는데. 아니, 안 돼. 첫 번째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들이 만만하다. 아니요. 이건 무조건 거짓말 나왔다. 아닙니다. 야! 교육 좀 시켜야겠다. 두 번째 질문. 본인이 사춘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세 번째 질문. 밖을 돌아다닐 때 사람들이 다 자기를 의식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어우, 연예인병. Let's go, 연예인병. 연예인병. 마스크 쓰고 머리 쓰고 다니는데 어, 사람 잘 쳐다봐. 어우, 잠깐만. 저, 어, 저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이래서 만만한 거예요. 알죠? 네, 이래서.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요. 네. 응, 수고. 첫 번째 질문. 사실은 모르지만 아는 척 할 때가 많다. 아니요. 오, 이게 더 웃겨. 두 번째 질문. 가끔 나도 내가 말이 많다고 느낀 적이 있다. 네. 깔끔하게 인정하네.
근데 거짓말 안 해. 제이 형의 매력이죠. 정직해. 자, 세 번째 질문. N스포츠에서 내가 희승이 형을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네. 오. 야, 자신감 인정해 주자. 와, 이거 막상 하려니까 되게 긴장되네. 진짜 느낌이 다르다. 사실 그거랑 다른 거지. 그거랑 다른 거지. 게임이잖아, 그거. 그냥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네. 첫 번째 질문. 형들이 말을 너무 안 들어서 짜증난다. 아니요. 말 좀 들어야지. 동원아 미안해. 아이, 동원 미안해. 안 짜증나요? 두 번째 질문. 제대로 들었을 때도 컨셉으로 못 들은 척 할 때가 있다. 네. 오빠 여기서 고백. 나는 내 자신이 엔하이픈에서 제일 귀엽다 생각한다. 너무 귀여운데 근데 그거. 아, 근데 이거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Yes or no? 네? 오. 선우 형이 째려봤어요 방금. 나중에 선우 질문에다 해야겠다. 아, 이거. 오. 아, 인정입니다. 아, 뭐 제일 귀여우니까. 제일 귀여우니까. 첫 번째. 선우한테 장난치는 게 재밌어서 계속 하는 거다. 네. 으이. 두 번째. 나는 엔하이픈 안에서 비주얼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이. 네. 오. 뭐야? 왜? 오, 뭐야? 자신감. 아니가 뭐네? 겸손하네. 형이 네, 좋아요. 프리스 기준으로 니키보다 피파를 못한다. 네. 놀리지 마. 놀리지 마. 얼굴 빨개. 아,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대돼. Okay, let's go. 아까 정원이가 제일 귀엽다 했을 때 질투나 경쟁심을 느꼈다. 아니요. 사투리. 지방 형상인 거지. 오, 웬일?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 주길 원해서 일부러 오버하는 것 같다. 네? 아니요? 왜 이렇게 질문을 못 읽어? 맞아, 똑같이 읽었어 그대로. 너가 읽고 썼어. 나에게 관심 주길 원해서 일부러 오버하는 것 같다. 오버하는 것 같다가 아니라 오버한다. 문제 읽어도 불안해. 제이 형이 더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요? 박형사, 마지막으로 밥이나 먹어요. 저 국밥 한 번 시켜주세요. 이 두 질문을 했기 때문에 촬영 끝나고 삐질 예정이다. 뭐 이런 질문. 아니요. 애매하신가 보다. 갸우뚱하시는데. 걔 속은 읽을 수가 없고. 끝까지 재미가 없네. 난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끝사람끼리 가나 볼까요? 네. 안 넘어진 거가 내 목. 성공? 아, 성공하자. 아, 근데 뭔지 모르니까 후공하자. 후공합시다. 오케이.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면 됩니다. 가자. 우리가 성공할 때. 근데 은근 이런 건 또 제가 잘해서. 방 들어갔다 오세요. 우리 세 명 한 잔 더 끝내. 뭘까요, 미션? 약간 먹는 거 아닌가요? 먹는 거 이런 걸 것 같은데? 약간 입에 잘 묻는 거 먹기 막 이런 거. 약간 저기서 하고 나오는 거니까. 뭔가 우리가 미션을 받고 있어야지, 나오는 거 아니야? 하고 나온 거 나온대요. 미션 주세요. 짭할 수 없어요. 1번만 아이디 5개 뽑고 네? 받을 거예요. 다섯 개요? 그러면은 이걸 잘 안 먹었을 때를 물어볼 거 말이에요. 일단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 다 봐. 무슨 맛인지 봐. 아이셔 추인 캔디 이렇게 써져 있고 이게 아니셔. 이게 다섯 개 넘어요. 그거 저 진짜 이거 잘 먹는 건강에 괜찮아. 아니면은 하나씩 먹고 딱 하나. 그러면 상대편한테는 어떻게 전달이 돼요? 이렇게 할 수도 있네. 네. 아이샤. 아이샤. 아, 이렇게 되는구나. 오케이. 뭐 먹는 게 맞았네. 아이셔.
다섯 개요? 이거 대화 잘 니키예요. 왜냐면 니키가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해요. 근데 희승이 형은 절대 안 했을 것 같아. 오케이. 일단 니키가 먹겠습니다. 제가 먹는 거. 제가 먹는 거. 아, 진짜? 진짜 먹어. 이거 근데 좀 빨리 먹어요. 아, 그럼 이거 많이 했냐? 진짜 먹어? 아는 사람. 아, 이거? 고구마 해도. 아, 나 이거 너무. 아, 근데 이거 좀. 어, 이게 뭐가 쪄요? 진짜? 이거 청사가 맛이에요. 다 기억. 그런데 이거 이빨. 아, 근데 작전을 잘 짜야 되는데 이거. 누가 먹었다고 할 거야? 너가 먹은 척을 하는 거야. 오히려? 어, 오케이. 먹은 척 하는 거. 일단 나가. 탈수 돼. 니키죠? 니키죠? 니키네. 니키다. 여기 서 있어요? 일단 희승이 형은 아니고요. 희승이 형은 눈에서부터 아, 여기 선량함이 느껴져. 이거 딱 봐도 니키잖아. 니키야, 니키. 딱 봐도 니키잖아. 그 여기도 전달 받았죠? 전달 받은 거. 아이셔 먹은 거. 아이셔 먹은 거 알아. 니키 평소에 신 거 좋아해? 신 거. 신 거는 싫어. 싫어해? 형 싫어해요? 나는 그냥 잘 먹어. 야, 쟤 웃음 적당히 잘 먹어. 너가 먹었어, 니키야? 저요? 어. 저는 뭐, 아, 먹었어. 아, 너는 먹었어. 아, 알겠어. 지금 제 속으로 아, 괜히 얘 시켰다 지금 이러고 있어. 맞지? 아, 시켜 먹었어. 아세요? 아, 근데 방금 약간 저는 안 먹었어요 라고 대답할 뻔했잖아. 그래서 제이크가 눈치 근데 거예요. 생각보다 안 쉬워. 그러니까. 너 어떻게 알아, 지금? 그냥 덜 신맛이야. 그래, 같이 있었다니까. 같이 안 있었어요. 아, 이거 일부러 그런 건가? 뭐, 뭔지 모르겠네. 뭐지? 아, 맛있었다. 일부러 티나게 해가지고 그런 수법일 수도 있어. 아, 근데 니키는 처음에 나오면서 우창을 못했어. 아니, 그냥 니키는 어떤 상황이든지 우창 잘 못해야 돼. 어떤 상황이든 웃고 있었어. 안에서 저는 그냥 안에서 아니, 계속 나오라고 하시는데 아니, 어떻게 진짜 그런 나이지. 진짜 그런 나이지. 아, 어렵다. 진짜 어렵다. 진짜 어렵다. 왜 이렇게 어렵지? 아, 내가 봤을 땐 희승이었어. 희승이 형. 희승이 형 것 같아. 아니, 야, 뭔가 희승이 형이 딱 뭔가 색깔 안에 그것도 아이셔 색깔. 그 뭐야? 전 니키. 제가 먹었어요. 그래요? 아무나 해. 그럼 믿어줍시다. 그래, 자기가 먹었다는데 그래요. 뭐. 저희 니키요. 오케이, 하나, 둘, 셋. 아, 니키 형. 진짜. 우리 이렇게 설계했어. 들어올 때. 아, 근데 아, 이렇게 바로 나와서 하는 야, 역시 둘이. 역시? 감이 좋네. 와우. 안녕하세요. 어, 언제 이렇게 꾸미셨지? 아령이요. 아령이요? 아. 어떻게 저렇게 맞추냐고. 이게 세 명. 아, 나오자마자 니키 3분의 1이에요. 근데 헷갈리게 했는 했어, 충분히. 네. 과반수가 이미 나라고 생각했었어. 그래도 저희는 이걸로 만족해요. 네. 노력했으니까. 뭔 소리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아, 선우가, 아, 정원이가 하자. 아, 상자를 4명 다 들고 있는데. 성훈이다, 이거. 아, 잠깐만. 오히려, 근데 정원이, 당연히 정원이가 맞아요. 할 거라고 생각할 거야. 형. 아, 난 연기를 못해, 난. 웃음을 못 참아. 괜찮아요. 그럼 저도 웃음 안 참을게요. 성훈이다, 이거. 아, 무거워. 정원이 아니네. 아, 무거워. 성훈이 아니고. 제이야. 너무 무거워. 어필을 한번 해봐요. 어필? 네. 어필을 왜 들키면 안 되는지. 신문을 근데, 하셔야죠, 신문을. 거짓말? 그러니까 무거운 거 들고 있는 사람. 지금. 무거워, 다 무거워. 맞아, 다 무거워. 제이. 일단은 5kg짜리예요. 근데 이거는 알려줄게. 안에 아령이 있어. 아, 그건 알아요. 그건 알아? 핑크색이에요. 정원이 아니고 선우도 아니야. 둘 중 하나다. 근데 은근히... 성훈이가 아까 이렇게 들었을 때 약간 묵직함이 느껴졌거든? 연기예요, 연기. 한 손으로 들어봐, 이렇게. 한 손으로. 시키라고. 제이야. 제이야. 제이요. 저 일부러 안 해. 아, 잠깐. 올렸다가 내려봐요.
누구지? 선우 형이다. 선우 형인데? 빨개졌어, 얼굴이. 원래 빨개. 선우 원래 빨개. 동생이 아닌 척하는 건가? 네. 그러니까 봐봐, 이게 정성이가 제가 일부러 일부러 무거운 걸 척하는 게 안에 들어있어서 그러니까 제 형이 들고 있으면 뻔하잖아. 근데 그걸 오히려 노린 거지. 아니죠. 이런 컨셉이죠, 제 형. 아니, 아까 저쪽 이런 마음이었구나. 선우 형이 이거 선우 형이 되게 힘이 센 편은 아니잖아요. 선우로 할까? 그리고 이렇게 잡았어. 다 나머지는 이렇게 잡아. 그러니까 한 명씩 말해봅시다. 누구라고? 제이. 선우 아니면 제이. 네, 저도 선우 형 아니면 아 제이 형 아닐 것 같은데. 아 제이다. 아니다. 저는 선우 형이라고 생각해. 아니네 선우네. 저도 선우. 아, 제 찰나에 들켰어. 아니 결정했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안 말했어요. 정하진 않았어요. 아직. 저는 안 말했어요. 선우. 자 빨리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정확하게. 하나 둘 셋. 모른다. 형 누군가. 알아서 해. 하나 둘 셋. 아 상관없어. 하나 둘 셋. 아 모르겠어. 이제 아 확실하지 않아. 형 저희 어차피 이게 게임이 아니에요. 하나 둘 셋. 어 너가 할게. 빨리 하세요. 제이. 오케이 그러면은 한 명씩 봅시다. 아니 근데 정원 이거 맞는 거 같아. 연기를 겁나 못했어. 오케이 한 명씩 합시다. 아니야. 아 성훈이었어. 아니네 성훈이었어. 아 역시. 아 고정되어 있었구나. 아, 고정이 되어 있어. 야 재밌다. 미션이 뭔가요? 제일 차가운 거 아니지? 아니 이거 보이잖아요. 아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왠지 이번에도 니키가 하지 않을까요? 아까 니키가 했으니까 이번에는 니키가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희승이 형이 아 그냥 답답하다 해가지고 자기가 할 수도 있어. 이게 제일 차가운 거. 그럼 내가 할게. 아, 잠깐만. 왜 나 상관없어? 진짜요? 어. 야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애초에 나는 그냥 말 안 하고 있을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들어갈게. 내가 봤을 때 이건 그냥 화제가 안 되면은 그냥 안 들키는 거 같아. 어떡해. 알았어 나왔어. 생일 좀 갈까? 아 아이스 아 어른 거 있는지 없는지. 야 너무 처음. 이런 게 있는지 처음 봤어. 진짜가 있고 나머지는 안 차가워졌어. 얼마나 차가워요? 다 얼음이야. 얼음. 만져봐도 돼요? 네. 아 근데 다 있어요. 만져보면 안 돼. 차가운 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눌러봐요. 이렇게? 이거 얼음을. 이게 니키 아니고? 제이크다. 소리가 나. 네, 소리 나. 아 이거 소리 아. 이게 안에 딸이 들어있어. 다. 아 그래요? 레고 막 들어있나? 오 진짜 차갑다 근데. 모르겠다 이거. 니키인가? 니키 같은데? 제이크. 저 제이크 형이요. 저희 제이크 형으로 할게요. 제이크. It's me. 오. 예, 이겼네 이번에는. 일부러 어색한 척을 하면서. 근데 이거 되게 얼음 같아. 뭐예요? 구슬 같은 거? 얼음. 아. 가짜 얼음. 아워. 우리 작전이 은근히 가만히 있는 게. 나 일부러 더 어색한 척했어. 잘했다, 잘했다. 아 진짜 근데 그게 괜히 약간 차가워. 약간 이런 느낌. 아, 근데 한 개도 안 어지러운데? 이거 뭐? 오케이, 성훈 성우가. 아니, 이거 성훈이 형이. 성훈 형이. 이거 무조건 성훈이 형이지. 난 돌아도 뭐 별로. 아, 얘 쟤는 잘 돌아. 엄청 잘 돌아. 그니까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잘 도니까. 성훈아. 맞았나요? 네? 성훈아, 돌 때 어떤 느낌이었어? 뭘 어떤 느낌이야? 야 아니야. 종성아 너 돌 때 어떤 느낌이었어? 어지러웠어. 뭘 어지러워? 너 아니고 성훈아 너 돌 때 어떤 느낌이었어? 걔 아무 느낌 아니었는데. 후보. 걔 아무 느낌 아니었는데. 오케이. 후보. 뭘 후보야? 정훈이 아 정훈이가 아니다. 답사. 정훈. 어지러웠어 나도. 아니 선훈아 제이지 제이. 일단 성훈이는 절대 아니고. 아니 잘 도니까. 나는 왜 제이 같지 계속? 이거 안 나왔어. 둘 중 하나예요. 두 명. 성훈이 아니면 선우 형. 아니 제이야. 아니 제이가 이번에도 연기하는 거야. 이번에 안 속는다. 웃기네. 다 같이 놀았어?
아니 한 명만. 한 명만 돌아... 돌았어? 누가 돌았어? 글쎄요. 오, 형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어. 네. 하나, 둘, 셋 하면 얘기해. 수가 말할 뻔했어. 하나, 둘, 셋 하면 얘기해라. 하나, 둘, 셋! 수가 말할 뻔했어. 대답해! 국밥 안 사준다. 글쎄요. 형, 근데 잠깐만. 두 명에서 나가면 안 돼요. 다 돌면 안 돼. 다 도는 거 아니래. 돌면 안 된대. 아홉. 코끼 코면 안 돈다는 거야. 잠깐만요. 나 세 바퀴 돌았어. 형 안 돌았다 해야 돼. 돌았다 다 돌았다 해야죠. 잠깐만. 저 지금 많이 엎드렸거든요. 바로 나가면 돼. 아 근데 한 개도 안 어지러운데? 이거는 뭐. 오케이. 성훈이 형이다. 아니 성훈이 형이래. 제이다. 제이다. 아 진짜 절대 아니네. 이거 제이다. 몇 초 남았어요? 난 제이야. 끝났어요? 끝났대, 끝났대. 내 생각에 선우, 아니 성훈이 아닌 것 같고 선우인 것 같은데. 난 선우인 것 같아. 선우. 선우다 이거. 선우야. 오케이, 선우 형이. 아 제이인데. 제이 형이었어요? 아 모르겠어. 제이 형이에요? 제이냐? 설마. 말한 거죠? 말 안 했어. 오케이. 하나, 둘, 셋. 제이 형. 아니 선우인 것 같아. 갑자기? 아 선우? 아 모르겠다. 여기가 결정이 안 났어요. 끝.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정원이에요. 정원. 어이도 없었네. 너무 재밌다. 야 우리 제익 형이 자꾸 제이 형이라는 게 제일 웃겼어. 야 니키가 상호도 얘기하자마자 일단 후보. 그게 너무 웃겨. 아 밤차도 마피아 맞아. 우와. 오! 이렇게 셋이 마피아네. 근데 얘는 마피아인 것 같아. 니키랑 정원이는 확실해. 오케이, 일단 둘. 일단 둘. 아니, 나 정원인 것 같은데? 아니, 뭐지? 나 정원이 됐어요. 얘는 셋이야, 얘는 셋. 오케이, 제이크야. 죽여줘. 제이크라고, 이거. 마피아는 힘을 한 번에 죽여주세요. 야, 미안해, 진짜. 근데 일단 저는 진짜 아니에요. 난 시민이야. 너의 모든 걸 수 있어? 어, 나는 뭐야, 근데? 나도 아직 하는 거야. 끝났지. 일단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빠른 퇴근.